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학생 두 명이 인천의 한 편의점서 역대급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내용이 심상찮다. 편의점 점원을 폭행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인조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10대 중학생이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군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계산대 돈통에서 현금 20여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 일당은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이 점원에게 특정 상품 위치를 물어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끔 유인해 점원이 자리를 비우자 다른 한 명이 돈통에서 현금을 훔쳤다. 돈을 훔치는 동안 점원은 목을 졸리는 등 폭행당했다. 편의점에 들어온 한 시민이 이 장면을 목격해 A군을 붙잡았고 나머지 한 명은 도망쳤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용돈이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해 강도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실행을 분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한다. 일반 강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아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일 경우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